알파 공약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모두투자그룹의 오창록 팀장 연결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대형주 중에서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의 한 종목을 추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종목은 바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인데요. 삼성그룹 계열사 중에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설계, 구매, 시공을 이제 전문으로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작년 4분기부터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WTI 선물 기준으로도 지금 70불까지 이제 도달을 했는데요. 이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는 이제 해외 플랜트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유가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이제 동사의 실적 또한 같이 개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이제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화공 부분을 1조 원 정도를 포함으로 해서 이제 3.1조 원에 어떻게 보면은 신규 수주가 지금 이어졌는데요. 올해 이제 총 2021년도 총 가이던스는 6조 원 정도를 이제 증권가에서 예상을 하면서 예상에 좀 부합하거나 아니면 예상치보다는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지금 신규 수주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있고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6조 원은 조금 넘긴 한 6.5조 원 정도를 기록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글로벌로 이제 탄소 중립 관련된 얘기가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 삼성 엔지니어링 역시 이제 이러한 탄소 중립이나 아니면 친환경 플라스틱과 이제 관련된 신사업을 추진을 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별개로 좀 추진을 하면서 이제 인력 또한 이제 계속해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이 두 부분에서 이제 핵심 기술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역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고요. 이미 이런 부분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에서 1조 원 그러니까 개별 1조 원 이상의 이제 메가 프로젝트 5개가 이제 사전 논의 단계 이상을 지금 진행 중이고요. 총 17개의 이제 탄소 중립 파이프라인을 이제 동사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지난주부터 이제 약간씩 고개를 들고 있는 수소와 관련된 사업도 이제 동사가 하고 있지만 이제 실제 매출 비중은 아직까지는 이제 화공 부분에 비하면은 많이 미진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지금 동사가 이제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이제 삼성그룹 역시 지금 계속해서 ESG 경영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이제 ESG 경영이 본격화될 때 이제 이러한 탄소 중립 밸류체인에서 이 회사가 중요한 역할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이제 작년 이제 올해 4월부터 지금 어떻게 보면은 6월달까지 지금 거의 주가가 2배 이상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최근에 지금 시장이 좀 하락을 하면서 이제 2만 원 초반까지 딱 찍고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신고가 부분인 뭐 2만 8천 원 부분이 아니라 현재 지금 2만 4천 원 선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 요 2만 5천 원 선에 돌파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이제 신고가를 경신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좀 작은 기업은 아니다 보니까 좀 긴 호흡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제시해 드리고요. 목표가는 3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만 원 제시해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알파 공약주로는 삼성 엔지니어링 소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창록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팀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